와! 진짜 대박! 클라이밍! 동남아시아면 뭡니까? 아, 공포영화 명가잖아요. 그죠, 그죠. 엄청 유명하죠.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공포영화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의 국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것도 분명 있어요. 오, 그래요? 네네. 나 그럼 자신 있는데? 지난번에 그냥 맞추기 했을 때 사진으로 맞추었을 때 제가 제일 잘 맞췄어요. 저번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그거 편집해 주세요. 진짜 혹시나 언어를 이해하실까봐 소리를 좀 줄여드릴 거예요. 오, 사진? 옛날 사진? 아, 난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어떡해요. 뭐야? 봤을 수도 있어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주. 오, 사진 작가시네. 사실 졸업식. 신령사진 이야기네요. 신령사진. 아이 아이 뭐야 하나 일단 아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 그럼 왔다. 자, 국적 한번 찍어볼까요? 네? 여기서요? 네네네네. 이걸 볼 때 고딩이었나 그랬는데 여기 나 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면 이제 학교에서 영화 틀어주잖아. 서토를 틀어주는 거야. 근데 내가 공포영화를 너무 못 보니까 뒤에서 애들이랑 빙고를 했네. 그래서 전 전혀 모르겠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도 한번 떠먹이는 힌트 하나 줘야겠네. 공포영화 수작들이 진짜 많아요. 태국? 태국입니다. 아유, 이거 자주 주면 안 돼요. 아, 일단 스토리도 볼까요? 일단 그 귀신을 보면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다음 차례가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랑 그 남자 주인공이랑 대면할 때가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 이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신 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전부 다 틀릴 수가 있지? 아니, 혹시 그러면 한 커플이 뺑소니를 치게 되는데 계속해서 사진에 신령사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에 나온 여자는 알고 보니까 그 뺑소니 한 커플 남자의 전 여자친구였어. 아, 갑자기? 그 헤어질 때 그 남자의 친구들이 걔 내가 철이할 게 걱정하지 마 했는데 그 철이가 집단 감강이었어. 뭐? 그래서 자살을 했어. 여자가? What? 그것 때문에 한이 돼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리우드에도 리메이크가 됐대요. 그리고 2005년 한국에서도 개봉해서 그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영화 아는 영화 아니에요? 이거 말레이시아 거 아닙니까? 이슬람 사바사바. 알겠네요, 알겠네. 이슬람 사바사바. 이슬람 국가가 동남아에 얼마 없으니까. 친근해. 아담, 아담. 친근하다고 안 무서울까? 거의 셜록 홈즈급의 추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 정규직을 뽑아주세요. 여유있게 볼 수 있죠, 이거? 여유있게 볼 수 있죠, 이거? 있지 않았어? 뭐? 아니, 없어. 사일런트 힐 분위기 나요, 사일런트. 삼각두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픽, 아, 제가 문화픽 1을 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요. 자, 이 영화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아유, 전 답을 알아요. 그래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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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추리가 굉장히 정확하셨어요. 일단, 그 이슬람 국가다. 근데 그걸 자막에 쓰셨어요, 무슨? 아, 그래요? 나 그거 못 봤어요. 난시가 심해서. 고생이 많다. 여기까지 좀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이거를 리액션 했었습니다. 라이미 채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마이너스 200점 드리겠어요. 아니, 제가 삶이 요새 저를 속이는 중이라 삶이. 동남아시아 공포의 영화인데 이걸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어. 아, 대표적이죠. 네. 자, 그러면 스토리가 어떤 거 같으세요? 정통 무슬림 아니고 어떤 막 되게 이상한 신인 사람들이 그 주술적인 용도로 막 아이나 어떤 사람을 제물을 받고. 오, 너무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성공한 공포 영화예요. 문화픽이라고. 아담이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을 했어요. 어느 마을에서 그 소녀의 아버지가 되게 이상한 귀신을 씌웠다는 제보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마을에 아부좌리라는 약간 촌장? 이런 사람이 악마를 숭배하는 거야. 그 촌장이랑 원수를 진 후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아담이 그 말에 떴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장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아 그렇군. 와. 진짜 말레이시아 대박. 이번에 더 대박난. 아 진짜? 네. 예고편만 봐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원작은 항상 어두운 밤이었잖아. 그래서 아 무서웠는데 이거는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소리 지르는 장면 보시죠. 자 이거는 잘 보시면 귀신의 존재가 약간 힌트가 됩니다. 국적의 힌트가. 쿤티라나? 어 쿤티라나? 어 나 리서치할 때 만난 분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오 이렇게 흉가를 찾아 들어가더라. 진짜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숲속에 좋은 집이면 귀신이잖아 항상. 애기가 애기가 저 애기 사람 아닐 거야 진짜. 이 집에서 지내면서 이 광고를 읽는 거 아니야 이 집에 이렇게?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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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둘, 셋. 태국! 베트남, 태국. 아, 정답은.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저 기분 나서 바꿀게요. 네네. 방금 첫 글자 얘기했는데. 들었잖아, 나들. 이 사람들 뭐야. 제가 인까지. 아니, 정말. 나 진짜 못 들었어요. 진짜. 진짜 못. 인생은 커닝이죠. 아, 정답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맞췄다! 와! 네, 그 쿤틸라나 쿤테니아나기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귀신이라고 해요.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에서 둘 다 있는. 그래서 쿤티나라 쿤테니아나 쿤티나라 쿤테니아나. 아씨 이거 아니지 않나요? 깨우지 마!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처녀 귀신. 보통 약간 하얗고 흰 소복에 여기가 피에 적셔진 상태로 나타난대요. 솔직히 안 무서워요. 제 인생이 제일 무서워서 저는 저 월요일날 출근하기 제일 무서워요. 오늘 민요예요 오늘. 아, 그래. 절세 민요이신 것 같아요. 어? 어디 도시야? 어 진짜 영어인데? 아 약간 싱가포르 느낌 나는데? 아 되게 이쁘다 도시가. 옷장 문이 혼자 열렸어? 아, 뭐 들어있는데 옷장에? 바람이야 바람. 문이 열리고 뒤돌아보지 아, 나 진짜 못 보겠어 어떡해. 다다야. 신박하다. 이거 좀 신박하다. 이 오빠 놀라는 거 처음 봤어. 아 재밌어. 미안. 보겠어. 보겠어. 뒤에 재밌다. 더 메이드? 아 이분이. 더 메이드. 가정부인가? 네. 가정부. 말씀하신 것에 국적에 대한 힌트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공장에. 왜 저게 추측하셨죠? 영화 써서요. 배경 딱 뉴시티 안에서 보여주는데 그 배경이 되게 싱가포르 사진에서 본 것 같았어요. 어떤 스토리일까요? 뭐 각 나왔어.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싱가포르라는 새로운 도시로 이제 하녀가 돼서 취직해서 온 거야. 여기까지. 네? 오! 여기까지 맞습니다. 어?
이게 진짜 스토리가 약간 좀 싸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부부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자기처럼 가정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체도 발견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사실 그 정신치 못한 아들이 그 여자를 강간한 거야. 아우.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여자를 죽였어요. 아, 아들의 최초. 심각한 게 있어요. 그 아들도 유령이었어. 어? 전 가정부를 죽이고 나서 자살을 했나 그랬어. 아, 그게 반전이구나. 그 아, 근데 더 쇼킹한 거. 중국 문화에서는 영혼들끼리 결혼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있잖아. 메이드 공부가 아니라 자기 아들 유령이랑 결혼시키려고 걔를 모집한 거야. 이 나쁜 사람들이. 뭐야, 진짜 사이코 아니에요? 진짜 사이코지. 아, 진짜 못됐다. 이런 게 정말 욕심이야.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진짜 특이하고 이상하고 괴상한 스토리다. 동남아시아에 여러 공평을 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막 크게 무섭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그거 그 말레이시아 거 그거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일본 공포영화를 진짜 무서워하는 이유가 일본 공포영화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데 그래도 여기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한국이랑 좀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조사를 하면서 동남아시아가 항상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포영화가 정말 많고 특유의 뭔가 좀 그 더운데 무서운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시뻘해지는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 저희가 국적 퀴즈 했으면 좋겠는 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포영화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